자, 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길드를 홍보해주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최상위권 길드부터 최하위권 길드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가나다라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길드. 예, 안녕하세요 정대기님, 우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쿠키런 무과금 나름 고인물로서 혼자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TMI가 너무 많은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쿠키런 관련 영상을 보고 생각보다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놀랐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계정 평가를 받아보고 싶네요. 응, 안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저희 길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길드명은 예, 아카라카맛 쿠키. 아카라카가 뭐야? 아카라카맛 쿠키 길드고요. 그리고 길드 레벨은 13. 등급은 지금 현재 에메랄드 4라고 하네요. 저는 탈출 레벨 64지만 길드원은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하네요. 조건은 트로피만 보는데 9400 이상. 9400 이상이면은 진짜 그래도 뭐 조건이 좀 착하죠. 출석률은 최대 일주일 1접속까지. 질겜 길드를 모토로 하고 있지만 길드전은 빡겜 해주셨으면 빡세게 즐기는 길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빡세게 즐기는 건 뭐지? 길드전과 모험을 성실하게 해주시면 어떤 분이든 누구든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예, 아카라카맛 쿠키 길드를 이제 들고 싶으면은 예, 저기 아래 예, 연락처로 예, 연락을 해주시면 돼요. 이메일로. 일단 뭐 이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댓글에 따로 달아놓을 테니까 예, 관심 있으시면은 예, 댓글을 보고 이메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자리가 되게 많네요. 여기는 길드 마스터 분이 예, 요 분이시고 예, 64레벨. 그리고 현재 에메랄드 4. 예, 여기 길드 이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예, 아까 이메일로 예, 연락을 주세요. 자, 다음 길드는 번길드네. 번길드. 번하고 번즈 둘 다 구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번길드 김혜님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다니 묘하네요. 길드 홍보 영상 부탁드립니다. 번길드 이번에 이제 뭐 랭킹 1등을 찍었죠? 맞나? 잠깐만. 랭킹 1등을 찍었어요. 지금 현재 랭킹 1등 길드예요. 예, 번길드에서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조건이 좀 빡세겠죠. 1등 길드인 만큼. 예, 탈출 레벨은 71 이상. 챔스는 에메랄드 이상. 그 챔은 5라운드 이상. 그래도 은근히 1등 길드 치고는 조건이 좀 후하긴 해. 개인적으로 레전 제외 풀 스펙. 길드전의 크타를 아끼지 않으실 열정적인 당신을 원한다고 하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가입 상담 링크는 예, 저렇게 이제 오픈 카톡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예, 오픈톡은 필수라고 하네요. 요 오픈톡은 제가 이제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들어가실 분 있으시면은 예, 가입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는 또 이제 번즈 길드 레전 제외 풀스펙. 부담없이 길드전 즐겜하실 당신. 예, 그리고 4시즌 전체 23위. 와,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번길드 2기잖아. 2기, 그쵸? 2기인데 23위나 했네요. 2기인데 되게 여기도 이제 랭커 길드, 그쵸? 여기도 역시나 예, 가입상담 링크는 예, 오픈채팅으로 오픈톡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예,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일상톡도 나누며 즐겁게 게임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야, 하트까지. 아무튼 예, 번길드를 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요렇게 있어요. 멤버가 되게 빵빵해. 지금 현재 5자리가 남았는데 다음 길드전 전까지 뭐 5자리 뭐 채울 것 같고 번즈 길드도 현재 4자리. 지금 다이아 2로 끝났어요. 다이아 1로 끝났어요. 그쵸? 이야, 이거 막 랭킹 3등만 더 했으면 여기도 이제 무지개로 끝났겠네. 아무튼 예,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에서 예,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다음 시즌 한번 1등 노려보실 분은 지금이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실력이 되고 뭐 조건도 맞는데 실력이 된다 하면은 다음 시즌 1등 노려보실 분들은 예, 여기 길드도 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2번 길드는 프렌들리 쿠키스. 그렇죠? 예, 이름이 프렌들리 쿠키스. 약간 좀 친목 위주로 하는 그런 길드이려나? 뭔가 길드명이 그래요. 길드 레벨 17. 예, 루비 3등급이라고 하네요. 루비 2등급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탈출 레벨 제한은 37레벨. 37레벨이면은 거의 웬만하면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조건은 트로피 9600 이상, 챔스 상위 35%, 35%면은 괜찮은데? 떼탈 메인 에피 10억 이상, 떼탈 스페셜 에피 1 12억 이상, 떼탈 스페셜 에피 2 6.5억 이상. 약간 되게 후한 길드네요. 조건보다 살짝 낮은 건 괜찮습니다. 약간의 이제 타협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출석률은 3일당 1일 이상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 일주일당 최소 3일 이상 접속. 길드전은 필참해주시고, 일이 있어서 못하실 때 연락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구하는 길드원 수는 5명.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연락수단은 아래 링크 네이버 밴드로 연락을 해주시면 된대요. 아니면 이제 뭐 디스코드도 있나봐요. 그죠? 디스코드도 저기로 가셔서 채팅을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프렌들리 쿠키스? 맞나? 여기 맞지? 맞죠? 루비 2등급 맞는 것 같아요. 트로피 9600. 일단은 꼬끼익스님이 길드 마스터고, 길드 부길드 마스터는 없고, 현재 뭐 4자리 남아있네요 지금 기준으로. 근데 되게 레벨 높으신 분들도 많아. 막 보면 72레벨 그쵸? 한 분 계시네요. 그리고 막 66레벨 막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막 39레벨도 있고 막 70몇 레벨도 있고 거의 레벨 2배 차인데? 아무튼 요런 길드가 있네요. 예. 자, 여기는 이제 또 노박 길드. 노박 길드도 유명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되게 이거 랭커 길드 아니었나? 예, 현재 길드 레벨 17. 17이야 근데 길드 레벨? 내가 아는 그 노박 길드가 맞나? 현재 길드 레벨은 17이라고 하고, 가입 조건은 탈출 레벨 69 이상, 올만 랩 얼마 남지 않으신 분, 그쵸? 챔피언스 리그는 2% 이내,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도 안되고 성인만 받는다고 하네요. 길드전 매번 성실히 참여하실 분이랑 오픈 채팅방 참여 가능하신 분, 추방 조건은 이렇습니다. 사유 없이 1일 미접속인 분, 길드전 불참 또는 성의 없는 플레이, 많은 인원들이 장기간 쭉 이어진 만큼 가족같은 분위기로 똘똘 뭉쳐 탄탄한 노박입니다. 곧 새로 시작된 5시즌 22권 이내로 향하여 같이 즐겁게 게임해봐요 하면서, 가입 문의는 오픈 채팅 링크를 주셨어요. 요것도 제가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진짜 고수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 다 봐봐요. 70 초반대 분이야. 막 73, 74, 73, 72, 64, 68, 67. 길드 레벨이 되게 높네요, 진짜. 73, 73, 74, 74, 74, 73, 52, 72, 74, 74, 막. 와, 레벨이 진짜 장난 아니죠? 다음 시즌 진짜 엄청 이제 뭐 좀 높은 순위 노려볼 수 있는 길드가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자, 다음 길드는 이제 길드명은 션. 그 길드 레벨과 등급 각각 20레벨. 다이아는 5라고 하네요. 다이아 5면은 꽤 높죠? 탈출 레벨은 52레벨 이상.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은, 타협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건, 챔스 상관없어요. 트로피는 9000 이상. 트로피는 요즘에 막 20레벨도 막 9000 이상 찍는다고 하는데, 그냥 뭐, 열심히 하시면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석률은 1일 1접속.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놀 때는 즐겁게. 그리고 부가 설명으로는 이제 목표는 다이아 유지, 톡방은 있고, 사유 없으면 필참 해달라고 하네요. 아래는 이제 연락수단에 오픈 채팅방 저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아 5의 현재 이제 멤버는 27명, 3명 정도는 더 이제 뭐 구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길드마스터는 이제 포프는 위대하다님이시고, 여기도 약간 레벨이 다양하네요, 그쵸? 막 70레벨 분도 있고 60, 50, 막 40 후반대 분도 계시긴 하네요. 아무튼 형길드 한번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가셔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 얼라이언스 길드 레벨은 5레벨, 길드 등급은 브론즈 5등급. 만든 지 얼마 안 된 길드 같죠? 그리고 이제 길드 참여 조건은 1레벨 이상이라고 하네요. 쿠키런을 플레이하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1일 1접속은 해주셔야 되고, 질겜 길드고, 저희 길드는 누구나 모두 환영입니다. 스펙이 낮으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드릴 거니까. 신규라고요? 복귀라고요? 상관없습니다. 들어오셔서 출석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길드는 여러분들의 보금자리 같은 곳을 희망합니다. 되게 약간 따뜻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길드인 것 같아요. 5레벨 다리에 2명밖에 없지만
없는 길드지만 그만큼 열정도 넘칩니다. 여러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아래에 이제 오픈 채팅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오, 일단은 9분 계셔요. 멤버는 9분 계시고 일단 길드마스터분이 32레벨 그리고 29, 40 되게 약간 이제 초보분들을 겨냥한 길드인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예, 이곳은 이제 지금 현재 자리가 많으니까 약간 즐겜 길드. 그래도 이게 출석 체크는 빡세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출석 체크 하면서 이제 그냥 그 길드전은 하기 싫은데 막 출석 체크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약간 잠수 없는 그런 길드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은 예, 여기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안 보이겠지만 좀만 참아줘요. 자, 길드 홍보 양식은 예, 길드명은 템페스트 길드, 영어로 템페스트. 되게 멋있는데? 그리고 길드 레벨은 20, 그 다이아몬드 2등급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높아. 탈출 레벨은 60 이상 분을 원하시고 트로피는 만개 이상 신청 가입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 출석률은 1일 1접속을 위주로 하고 사정이 있다면 길마 북일마에게 겐톡 혹은 오픈 채팅방 사정에 오픈 채팅방의 사정을 말하고 미접을 해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빡겜 길드. 다이아몬드 2등급인가? 빡겜 길드 같죠, 딱 봐도. 이번에 탑 100을 노려보고 있는 길드 템페스트입니다. 톡방은 들어와서 알림을 꺼놓더라도 필수이며 길드원은 2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길드원분들이 현실 사정으로 인하여 대거 탈퇴하시며 어느정도 새로 길드원들을 받고 있지만 유입이 없어 난감하는데 이번 정댕님의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립니다. 아무튼 아래 이제 오픈 채팅방 링크를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댓글에다가 제가 써드릴게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한번 볼까? 여긴 것 같아요. 두 명 구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현재 멤버는 일단 27명이시고 보니까 굉장히 레벨 때는 좀 높죠? 73, 막 62, 73, 62 그리고 막 50대 분들도 계시고 64, 63 뭐 길드 레벨 때는 굉장히 그래도 높은 편이죠, 이 정도면은. 안녕하세요, 정댕님. 전 트리플 12345 길드의 길마입니다. 이번에 정댕님이 길드 홍보를 해준다고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보고 짭짭거립니다. 그래서 길드 해체하고 그냥 접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댕님이 이렇게 길드 홍보해주신다고 해서 길드 해체하지 않고 이 지원을 통해 접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길드명은 뭐야, 트리플 12345라면서 트립 1234인데? 아무튼 뭐 저 못하겠죠? 예, 트리플 12345가 이제 길드명이고 현재 길드 레벨은 5레벨, 탈출 레벨은 없네요. 그냥 누구나 받는 것 같아요. 출석률은 3일 미접 경고, 7일 미접 강퇴라고 하고 예, 즐겜 길드에다가 예, 오픈 채팅방을 남겨주셨어요. 예, 저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 현재 이제 멤버는 4명이네요, 그죠? 여기 맞지? 멤버는 4명이시고 길드마스터분은 17레벨이야 실력발 유저라고 하는데? 오, 레벨은 낮지만 실력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예, 그 나머지 길드원분들은 예, 굉장히 레벨 그래도 준수하죠.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댕님. 쿠키런을 재밌게 즐기는 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작은 길드를 운영 중인데 잠수 중인 분이 많아 이번에 다 추방하고 홍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길드명은 트리플 베타라고 하네요. 공식 트리플 길드는 아니고 예, 길드 레벨 20에 루비 3등급이면 그래도 높죠, 생각보다. 탈랩은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탈출 레벨. 그리고 트로피 조건은 9600개 이상 그리고 1일 1접속을 원칙으로 하고 즐겜 길드, 빡겜 길드의 사이 그냥 뭐 중간인가 봐요. 즐겜 유저분, 빡겜 유저분 모두 환영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트리플 베타 길드입니다. 탈렙이 낮으신 분들도 환영입니다. 우리 같이 길드를 키워나가요. 근데 이게 진짜 탈출 레벨 제한이 없는데 루비 3등급이면 그래도 꽤 높죠? 구하는 길드원 수는 5명이라고 하네요. 길드 목표는 랭킹 안에 들기, 뭐 탑 100 안에 들기인가 보죠? 톡방은 참여라고 하네요. 오픈 채팅은 네, 링크를 남겨주셨어요. 일단 한번 봅시다. 트리플 베타? 뭐야? 다 구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멤버는 30명이 다 차있는 것 같아요? 뭐지? 저희 길드를 소개합니다. 길드명 고수와 초보. 뭔가 되게 막 고인물이랑 막 새내기랑 막 공존할 것 같은 길드예요.
길드 레벨은 20레벨, 에메랄드 3이라고 하네요. 탈출 레벨은 52레벨, 조건은 트로피 만점 도는 9600 플러스 탈출 레벨 40렙. 두 번째 조건이 더 좀 쉬울 것 같은데? 탈출 레벨 40은 좀 찍기 쉽고, 트로피 9600도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 그쵸? 챔스는 상위 30% 이상, 소수점을 내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출석률 4일 1접속. 이거 되게 후한데? 즐겜 길드라고 하고, 저희 길드는 저 조건만 괜찮다면 쿠키 레벨이나 보물 레벨 등은 상관없습니다. 길드전은 숟가락이라도 얹어주세요. 저희 길드의 목표는 탑 100위입니다. 보통 이제 탑 100위를 목표로 하시는 길드가 많네요. 길드 톡방은 가입 반필수입니다. 반필수? 아래다가 길드 톡방을 주셨어요. 링크를. 연락수단은 저기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긴 것 같아요. 현재 에메랄드 3인데 멤버는 15분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평균 레벨 때는 한 50대? 23레벨 분도 계시고 50대가 약간 평균인 것 같은데 되게 이제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다음 길드는 이제 꼬리별 길드예요. 현재는 이제 20레벨이고 다이아는 3이라고 하네요. 이번 시즌 다이아 3 찍었다고 하고 레벨 조건은 60레벨, 그리고 챔스는 10% 안에 들면 되는 것 같아요. 골드죠, 10%면. 1일 1접속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이제 질빡길드. 약간 이게 맞네. 질겜, 빡겜, 애매한 길드라고 하네요. 아무튼 뭐 즐기면서 빡겜 한다면 그런 건가 또? 톡방의 자유도가 높으면 톡방은 필수라고 하네요. 7명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즐겁고 가족같은 분위기의 길드로 유명해지고 싶다는 게 목표고, 아래는 이제 오픈 채팅 주소인데 요것도 이제 댓글에다가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꼬리별 길드 7명 구한다고 했는데 1명 구한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6자리가 남아있네요, 현재는. 일단은 뭐 평균 레벨 때는 6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죠? 60대 중반 되는 것 같고 아무튼 현재 이제 다이아 3 찍은 만큼 지금 더 좋은 멤버를 구하면은 뭐 다이아 2, 다이아 4, 1도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다음 길드는 델루핀 유튜브 길드라고 하네요. 길드 레벨은 현재 10레벨이고 등급은 골드라고 하네요. 탈출 레벨은 41레벨 이상을 원하시고, 조건은 아직 없지만 트로피 5000 이상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하네요. 거의 약간 좀 자유롭죠? 출석률은 5일 1접속 필수, 어길시 강퇴. 5일 1접속이면은 되게 후회해요. 일단 부가 설명, 길드장의 허락 없이 길드전을 시작하면 되지 않고, 길드의 목표는 20레벨, 그리고 연락수단은 이메일로 적어주셨는데 이메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델루핀 유튜브 없네요. 뭐야, 다 구한 것 같은데? 일단 뭐 30자리 다 차있긴 한데 자, 다음 길드는 이제 뚜따 길드, 뚜 띄어쓰기 따라고 하네요. 길드 레벨과 등급은 루비 3등급에 20레벨이라고 하네요. 탈출 레벨은 이제 40레벨 이상 분들을 모집하고 계시고, 조건은 트로피 만점 이상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어요. 출석률은 이제 2일에 1일 접속, 그러니까 2일에 한 번 접속하시면 된다고 하고, 약간 빡센 침묵 길드, 그러니까 이제 뭐 질겜도 하면서 빡겜도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가 설명으로는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다이아를 찍고 싶어서 길드전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실 분들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이아가 코앞이긴 하죠. 루비 3이었으니까 길드원은 다음 길드전 시작했을 때 장기 미접분들 싹 내보낼 거라서 남는 자리 꽉 채우고 싶어요. 편하게 연락주세요. 나 뭐 길드 마스터분은 쇽야쇽님이시고, 보통 이제 50대가 평균인 것 같아요. 40대 분들도 많이 보이고 60대 분들도 간혹가다 있네요. 거의 뭐 4,50대 분들이 좀 많네요. 아무튼 뭐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길드는 이제 레몬 라임 길드. 20레벨에 다이아고, 그리고 이제 뭐 조건은 68레벨 이상의 모든 쿠키와 펜 만렙 레전더리 그리고 1일 1접속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즐겜 길드? 아니 68렙 이상의 모든 쿠키와 펜 만렙인데 즐겜 길드?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저희 길드는 강제성과 부담감 없이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편하게 오세요. 근데 이게 뭐 즐겜 길드긴 한데 레벨대가 높잖아요. 이제 길드원을 모집을 한다면은 진짜 탑 100 안에 그냥 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메일, Gmail로 이제 신청을 해주셨고 저기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댕님 방송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너무 힐링되고 좋아요. 예, 저도 감사합니다. 어? 30명 다 차있는데 여기도? 와, 다이아 1위였네. 와, 다이아 1위면은 이제 탑 62 안에 드네. 와, 그러면 이제 뭐 탑 22를 목표로, 막 무지개 등급을 목표로 해도 될 것 같은 길드예요. 일단은 되게 빡센 길드 같은데, 즐김 길드라고 해놓긴 했지만, 근데 30명이 다 차있는데? 예, 초등학생 사촌동생들끼리 만든 길드라네요. 되게 귀여운데, 뭔가 듣기만 해도? 열심히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홍보 부탁드립니다. 길드 닉네임 모여봐요 쿠키숲. 뭔가 귀여워. 길드 레벨은 지금 현재 3이고 등급은 브론즈라고 하네요. 레벨 조건은 없고 50렙 넘은 시 부기마를 바로 드린다고 하네요. 조건은 뭐 따로 없고 출석은 매일 출석, 못할 시 말해달라고 하고 즐겜 길드 열심히 하기. 즐겜 길드인데 열심히는 해달라고 하네요. 길드 설명은 열심히 하실 분 구합니다. 목표는 다이아. 이제 오픈 채팅하고 뭐 길드 채팅 둘 다 있는데 저 중에 뭐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픈 채팅 링크로. 현재는 3레벨에 멤버는 4명 있네요. 사촌 막 동생분들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 몇 분은 한 두세 명은 같은 이제 가족분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즐겜 길드 같이 이제 길드를 처음부터 잘 꾸려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댕님, 제가 이렇게 길드 홍보를 해달라고 메일을 보냅니다. 저희 길드 이름은 미라클 포지션이고 길드 레벨은 20레벨, 등급은 루비 2등급 정도 됐고 탈출 레벨은 제한이 있진 않고 트로피는 9600점대의 조건이 붙습니다. 출석률은 대부분 7일 1접속으로 이제 출석하는데 7일 이상 미접속, 14일 이상 미접속 등등 장시간 미접속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길드는 즐겜 길드이고 목표 등급은 그래도 길드전은 등급이 안 높아도 되는데 열심히는 해야 합니다. 그렇대요. 저희 길드의 길드 설명은 길드전은 잘하지 못해도 좋으니 열심히만 해달라는 게 길드 설명입니다. 연락수단은 길드 채팅방으로 대화하고 꼭 홍보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만들어주시고 저도 좋아요 항상 누를게요.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정댁 유튜브 구독 내 유튜브를 홍보해준다고? 크흠. 참고로 저는 구독 눌렀습니다. 너무 TMI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읽을게요. 미라클 띄고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멤버도 30명인데? 뭐야? 여기도 나의 이 사륜왕을 쓸 때가 됐구나 또. 자,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댕님, 작은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홍보하는 거 아니야? 슬훙쿠잡입니다. 슬훙쿠잡이 뭐지? 쓸데없는 흥 많은 쿠키 잡것? 에? 제가 유튜버 슬훙쿠잡으로 길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길드원이 14명에서 계속 안 늘어서 길드 홍보 신청을 보냅니다. 예, 길드명은 슬훙쿠잡입니다. 길드 레벨은 13레벨이고 등급은 이제 실버 2라고 하네요. 탈출 레벨은 없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톡방은 제 유튜브 단체 톡입니다. 길드원 수는 적어도 25명은 되면 좋겠네요. 길드 목표는 길드 레벨은 꾸준히 키우고 등급은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연락수단은 유튜브 슬훙쿠잡 단체 톡입니다 하면서 링크를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오픈 채팅방인데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슬훙쿠잡 실버 2에 지금 많이 구했네. 아까 이제 뭐 길드원 수는 적어도 25명은 되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24명이에요 그래도. 일단 근데 막 10대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네. 8도 있어 레벨. 되게 이제 뭐 즐겜 길드답죠. 다음 길드, 길드명은 오리바라기 길드고요. 길드 레벨은 현재 4레벨, 그리고 등급은 브론즈 5라고 하네요. 탈출 레벨은 아직 안 정했어요. 그냥 탈출 레벨은 뭐 그냥 아무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은 탐험 열심히 하시는 분, 그러니까 길드 레벨업을 위해서 탐험 열심히 하시는 분을 원하는 것 같고 출석률은 5일 이상 접속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귀여워. 즐겜 길드라고 하시고 현재 길드원은 17명이니까 7명 이상 받는다는 것 같고 톡방 참여하면 좋아요. 저것도 이제 뭐 제가 댓글로 따로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길드를 봅시다. 오리바라기 적어주신 대로 17명이 있고 현재 이제 24명까지 받을 수 있어서 7명 정도를 더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데 이분 성함이 윤오리이신 건가? 아무튼 귀여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일단 길드명은 육성 클로버. 저거 특수문자까지 쓸 수가 있나? 길드 레벨은 7레벨 그리고 실버 4라고 하네요. 길드 레벨 제한은 없고 길드 제한 트로피도 없답니다. 2주 미접 강퇴. 오 되게 후하네. 모두를 위한 길드입니다. 자유롭게 활동해주시고 세부사항은 개인톡으로 여쭈어주세요. 약간 이제 질겜 길드 느낌이 나죠? 특수문자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인 것 같아. 그쵸? 실버 2 7레벨. 일단 오 길드 마스터분은 되게 레벨이 높아. 63레벨. 근데 나머지 분들은 진짜 막 10대 분도 계시고 막 40대 20대 30대 되게 다양하죠.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지금 이제 뭐 길드가 없으셔서 막 파인드래곤 못 얻으시는 분들은 막 이런데 이런 길드 이제 들어가셔서 파인드래곤을 길드 코인으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예, 되게 즐겜 길드인데 예, 아무나 다 받으신다고 하니까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길드는 정댕빵댕 3기. 근데 정댕빵댕 3기가 저거요 제가 만든 길드가 아니에요. 제가 만든 길드는 이제 정댕빵댕 띄어쓰기 없이 3기예요. 알겠죠? 띄어쓰기 주의. 자 16레벨에 에메랄드 1이라고 하네. 오 되게 높아 생각보다. 80레벨 조건은 48레벨 이상 트로피는 9800 이상을 원하시고 계시고 네, 2일에 하루만 접속하시면 된다고 하고 빡겜 길드라고 하네요. 빡겜 길드면 이제 뭐 길드원 구하면은 뭐 루비 등급 한번 노려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랑 키노님이 들어와서 성장한 길드고 길드원 수는 30명 길드의 목표는 루비입니다. 연락수단은 예 저기 이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댕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자 뭐야 근데 30명 차 있는데? 뭐죠? 뭐 30명은 일단 차 있어요. 아무튼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댕빵댕 띄고 띄어쓰기 해야 돼요. 띄고 3기 한번 연락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좀 길어. 요것도 좀 길어. 자 여러분들 제가 읽어줄 테니까 편안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런 길드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댕님 저는 정댕빵댕 띄고 8기 길드마스터인데 길드 홍보 영상 보고 이메일 보냅니다. 제 길드 홍보 해주실 수 있나요? 스펙 탈렙은 제한 없고요. 9400만 넘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겜 길드고요. 길드 레벨은 13 곧 14 된다고 하네요. 지금쯤 14 됐을 수도 있어요. 저희 길드 참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재미있는 길드고 사유 없이 15일 미접이면 거의 쿠키를 접은 거 아니야 근데? 없는데? 해체하신 건가? 띄어쓰기 없어야 되나? 응? 자 길드명은 쿠키 시그널. 뭔가 깔끔해요 길드명. 길드 레벨은 이제 19고 현재 이번 시즌 골드에서 시작하여 에메랄드 2등급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네요. 탈출 레벨은 조건은 40레벨 이상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신청자 본인 탈출 레벨은 52라고 하시고 조건은 큰 조건은 없습니다. 트로피, 랜드구, 챔스 어느정도 상위 50% 이상이면 되게 후하긴 하죠. 에메랄드 2등급인데 더 높은 곳으로 가면 뭐 루비나 뭐 다이아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정도 되게 후하죠. 가능하신 분이라면 더 좋지만 랜드구 진입점수 어느정도 3억 이상 나오시는 분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석률은 거의 매일 확인한다고 하니까 2일 접속 안했다고 하면 추방하지는 않지만 1주에서 2주 이상 미출석시 추방입니다. 즐겜 길드고 하지만 길드전 티켓 교환 출석 등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길드전 성적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기에 꼭 해야만 한다는 느낌보다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한 번씩 같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가 설명으로는 저희 쿠키 시그널 길드에서는 길드원을 구합니다. 시즌이 시작하면 길드원 정리가 가능해 아마 5명에서 10명 정도의 길드원을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대요. 이 길드는 제가 2월달부터 지금까지 동생과 키워온 길드입니다. 쿠키런을 시작함과 동시에 같이 키우게 된 길드라 취미로 하는 키런 길드이지만 나름 신경 쓰고 있어요. 길드전 시즌 때 너무 장문이야. 연락수단은 아래에 이제 뭐 오픈 채팅도 적어주셨고 이메일도 적어주셨는데 제가 댓글에다가 적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일단 뭐 쿠키 시그널 보니까 현재 멤버는 29명인데 현재 강퇴가 안 된다고 해서 한 4명에서 5분 정도 더 강퇴를 하신다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는 이제 뭐 한 30대 40대 50대 분들이 주로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더 뭐 올라갈 길드고 이제 좀 있으면 또 20레벨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파인드래곤이나 막 이거 길드코인 모으실 분들 오셔도 될 것 같고
예, 아니면 열심히 활동하셔서 이제 뭐 같이 티어를 올리실 분들도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길드 이름은 하얀 블루베리이고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길드 레벨은 1렙 브론즈 등급입니다. 조건은 딱히 없고 트로피 9400개 이상, 예, 랜드 9까지만 달성하면 된다고는. 근데 랜드 9면은 9500개 아닌가? 아닌가? 신청 가입이긴 하지만 신청해 주시는 대로 최대한 빨리 받겠습니다. 3일에 한 번씩만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즐겜 길드고 신생 길드지만 열심히 함께 키워나가실 분을 구한다고 하네요. 오픈 채팅방 주소를 절로 이제 주셨고 제 댓글에다가 달아 드릴게요. 오픈방은 추후 인원이 모일지 개설할 예정입니다. 일단 뭐 현재 뭐 멤버는 5명 있고 한 15명 정도 더 구할 수 있고 레벨업을 한다면은 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평균 레벨 때는 40대, 그죠? 40대 후반, 거의 이제 뭐 40대 50대 분들이 있는데 많은 신청 바랍니다. 40대 50대 분이 있으면은 진짜 길드전 그래도 한 루비까지는 잘하면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함께 같이 길드를 처음부터 키워나가실 분 있으시면은 한번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뭐 길드 홍보 영상을 제가 이제 뭐 찍게 됐는데 홍보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예,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